강남 코엑스몰에 왔습니다. 별마당 길로 가겠습니다. 강남 코엑스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 좋네. 봉운사 7번 출구로 나면 강남 코엑스. 여기 PF 체인지 있다. 이게 뭐야? 그냥 치킨을 계속 봤는데. 어 그거 가자. 중국 식당 같은데. 어 가면 되지. 맛있는 집 여기 있네. 배꼽집도 있고. 배꼽? 배꼽집? 밥 먹을래 먼저? 네 여기 아쿠아리움 있네. 밥 먼저 먹을래? 아니 배안고파? 네 아쿠아리움 있지. 근데 한국 아쿠아리움 없으면 그거 이것저것 다 있겠지? 이거 다 있네. 다 있어요. 다 있는 곳. Thank you. 진짜 맛있는 거 다 있네. 빵, 밥, 명동 칼국수도 있고. 별마당 도서관으로 가야지. 아, 오케이. 별마당 도서관으로 가는 길. 어, 낙지도 있네, 여기. 낙지. 있을 건 다 있고요. 카우엑스 뭐, 예. 아, 사람 엄청 많다, 씨. 사람 구경 시작하다네. 역시 강남은 사람이 너무 많아. 오케이. 아트박스로 들어왔다. 아트박스 애들이 관장하는 곳. 자 청와대에서 설문조사하니까 손톱깎이 세트 이게 두 개 줬습니다. 손톱깎이 세트 아 좋구만. 그리고 지금 봉은서 역 앞에 와가지고 코엑스몰 들어갔는데 앞에 배꼽집이라는 데서 밥을 먹는데 아 곰탕이랑 고기 된장 시켰습니다. 이렇게 일단은 거 자 된장이 나왔다. 된장이 색깔이 아주 그렇고 곰탕인데 곰탕이 언니 고기 없나? 있다. 한번 뒤져봐라 고기 맞는지. 아 고기가 조금 들고 양이 작다. 다 그리고 반찬은 이런 거 예 끝. 싹싹 다 끓고 먹었다. 이 집은 김치가 맛있다. 겉절이 맛집이다. 끝. 누군데? 나 일로 먹고 싶은데. 아. 그 튜터 있는 거. 튜터. 아. 아, 아, 그 남자 말이야. 눈치 째진 남자. 아니, 여자. 여자? 응. 똑똑한 거. 누가 똑똑할까요? 우리 센트 스테이션 갔나? 센트 스테이션 이제 완전 리드에서 완전 이런 트럭 같은 거. 아 그래 좋네. 아 센트 스테이션 아직 못 봤다. 아 그렇구나. 어 같은 거 뛰면 되겠네. 안에 완전 다 리드. 이거 주진 한번 해봐. 찍찍. 트랙이라면 별마당 도서관 나오네. 트랙을 계속 따라가면 나온 거라지. 트위 저기 옷 예쁘네. 뭔데 이거? 이게 뭔데 이거? 몰라? 그냥 판차로 써 있어가지고. 자 찍어라. 때려라. 뭐 써 있느냐? 샌드백이 많구만. 분노 조절 장애 못하니까. 아,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아서 이거 써 있나? 아 그래? 에너지 파워. 어 예. 에너지 파워. 이거 뭐 이거 뭐 마치 뭐 상관이었나 이거랑? 아 아니네. 어. 나는 이게 그거 자전거 탈 때 그거 엔진. 아 그냥 성질날 때 저거 때리라고. 드디어 왔다. 저기 책이 보이네. 별마당 도서관에 입성했습니다. 좋다 이 책 맞네. 야 별마당 도서관. 아 드라마에 나왔나 이거? 네. 아 멋있다. 아 맨날 인스타그램 보면 나오잖아 이거. 인스타그램 보면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네. 오 이 책이 저기서부터 끝까지 다 있네. 지붕도 멋있네. 내가 판시대. 아 이제 판시대.
가 보자고. 우리 지금 저기서 찍어줄게. 저기 살아. 아, 좋은데. 여기 저기도 위에도 있고. 여기 뺑돌아서 다 있네. 여기도 있네. 책이 다 있어, 이거. 어, 여기도 있네. 책이 많네.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. 아, 여기 완전 온실이야, 온실. 따뜻하고, 뜨끈뜨끈하구만. 저기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. 왜 찍어, 너? 거기서. 야, 올라가는 거, 내려오는 거 찍었다, 내려오는 거. 카카오 프렌즈 구경하러 오시오. 아, 이게 뭐지? 휴식 공간인가? 휴식 공간이군요. 자, 바깥으로 왔다가 PF챙 말뚝구멍에 하트 그려놨네. 왜 그려놨지? PF챙이 무슨 음식인지 보자. 중국 음식? BF챙이 맛있는 거야? 이 사람이 BF챙인가? 뭐 파는데? 아, 이거 얌차집이네. 응, 별거 없네. 우리가 맨날 먹는 거다.